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스펀지밥 캠핑 허라. 뭔가 스펀지밥이 캠핑을 가서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이거 뭔 소리야? 나 방귀 꼈어? 아니구나. 아, 내가 징징이구나. 안녕, 스펀지밥. 안녕, 징징아. 스펀지밥 성대모사 잘하지 않습니까? 어, 곰이다. 너 무슨 곰이야?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 야야, 뚱뚱이 죽이자. 뚱뚱아, 곰씨, 여기 뚱뚱이가 있습니다. 얘를 먹으십시오. 얘가 살이 많아요, 뚱뚱해서.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아, 뭐야, 얘 안 먹네. 잠깐만, 맵이 이게 끝이잖아.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어, 이 집은 누구 집이지? 나 이런 집은 처음 봤는데. 어,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앉으면 뭐가 달라지죠? 아, 앉으면 제가 가네. 다시 일어나면 오네요. 이게 끝이야? 왜 만든 거야? 자,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웨이 아웃이라는 게임인데, 왼쪽에 착한 눈사람과 오른쪽에 나쁜 눈사람이 보이죠? 왼쪽에 착한 눈사람이 저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내가 이거구나. 공격! 아, 내가 이렇게, 잠깐만, 야, 대머리 됐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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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부품을 하나씩 떼가는 거네. 아, 왜 저 딴 데 붙인 거야? 원래 있던 모자 거기 머리 위에 가야죠. 이 나쁜 눈사람 같은 경우는 죽으렛! 먹고? 죽으렛! 죽으렛! 죽으세요! 어, 코가 사라졌어! 더 쓰면 안 돼. 더 쓰다가 내가 죽을 거라고. 나쁜 사람이 더 나올까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더 나오는데? 더 이상 없는데? 잠깐만요! 아, 눈이 없어요! 됐어! 됐어! 이건가? 또 했겠다! 잠깐만,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게임입니다. 자, 일단 모드맨, 나방맨이라는 약간 괴담 비슷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돼. 아, 쓰레기 버리러 갔나봐요, 주인공이. 슬렌더맨,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방맨도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나봐요. 이쁜 아이들을. 제가 죄송합니다. 쓰레기나 버릴게요. 방금 뭔 소리지? 느낌이 좋지 않아? 느낌. 야,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돼? 나 이거 여기 길을 몰라요. 여기 내가 처음 와요. 길이 어디야? 길. 아, 여기다. 버렸어. 나 왜 멈췄지? 이게 엔딩인가요, 혹시? 쓰레기 버리는 게? 뭐야, 이 게임? 뭐야? 뭐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버렸다. 아, 됐다. 뭐야! 야, 가까워! 잠깐만! 어, 뭐야, 또 잡힌 거니? 아, 단지 꿈이었대. 어, 집에 곰 사진 있네. 집에 깜빡이니? 야! 끝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느끼신 게 있으실 겁니다. 망겜은 모여봤자 망겜이다. 망겜 3개를 했는데 6분밖에 안 났어. 하하하.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졌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목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시험 점수 꼭꼭 숨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녹화는 정리하도록 하죠. 빠이.